게 제가 최근에 저의 지인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 저의 관심사를 가지고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꼰대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 것이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이가 든다는 것,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 구절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때여도 괴물은 되지 말자. 예, 이 구절은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 이런 영화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예, 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나눌 때 나온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어때여도 꼰대는 되지 말자. 꼰대가 되지 말자. 우리 늙어서 꼰대가 되지 말자. 왜 이렇게 꼰대가 많니?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도 곧 늙어갈 텐데. 나이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멋진 선배가 없고, 꼰대 같은 선배들,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냐.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모여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저희끼리. 결심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꼰대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꼰대가 뭐지?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 정의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꼰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꼰대. 스페인어에. 스페인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뜻은 백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집시를 지휘하기 위해 집시들이 뽑았던 집시들의 두목, 족장.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스페인의 꼰대입니다. 일본에도 꼰대가 예, 일본의 꼰대는 아까 스페인의 꼰대는 조금 높은 지위였는데 일본의 꼰대는 지방에 배치돼요. 지방 관아, 과거에 전통사회에서 지방 관아 또는 관아의 관문, 문을 지키는 수비병, 병사를 꼰대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꼰대, 일본의 꼰대가 있고 꼰대가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마다 꼰대의 정의는 다릅니다. 역사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예, 한국에 이제 꼰대가 나왔습니다. 꼰대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선생님이나 노인을 칭하는 은어. 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등장하면 야 꼰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버지를 칭하는 은어이기도 해요. 우리 꼰대가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을 이안양거리는 그런 은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전에 나온 선생님이나 노인을 칭하는 은어는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가 꼰대가 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꼰대와 사전에 나온 정의가 아직도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내가 꼰대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꼰대인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을 다시 말해서 나의 누군가의 꼰대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에 민감해요. 나를 형이라고 부르냐? 나를 선배라고 부르냐?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누구 씨라고 부르냐? 네, 민감해요. 그래서 감히 나를 그 호칭 그 어따 대고 그런 호칭 쓰세요. 적절하게 혹은 조금 높이 불러주세요 라는 거죠. 예. 이런 호칭에 대한 민감함을 여러분들이 느낀다 그러면 누구일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뒤에서 가면 호칭 같은 경우는 되시는데 사장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네, 기분이 좋아져요. 갑자기 쓱 나 사장이래.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나를 높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네. 근데 또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사장이 어서 오세요 라고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냐? 나 사장 아니고 교수인데 아,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이런 거죠. 역시 이제 호칭에 대해서 여전히 민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 나가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희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수 가르쳐 줄게.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모임에 나가서. 모임에 나가서 어떤 심사위원이 되는 거. 전체를 보고, 순위를 매기고,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이 모임의 급을 매기고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누군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과묵해요. 아 저거는 참 과묵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말을 혼자 하고 있어요. 위에서 제시한 경향들이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앞에서 강해져요. 거침이 없어져요. 굉장히 거칠고 야야야 이러면 그래서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의 경향들이 8번의 경우에는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약자,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게 이런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꼰대인 거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나, 보통 2번, 아니 3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다, 예, 일은 어떤 빈도, 정도,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꼰대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꼰대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꼰대 지수를 측정을 하고 꼰대의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권위주의적이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실제로 느끼고 두 번째는 자기만 옳고 타인은 그러다 독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는 어떤 독선적인 것이 본대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이제 그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 꼰대는 속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다음에
자기 중심의 세계관, 자기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상대방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 그래요? 라고 반응한다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질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는 척 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태여.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편하게 얘기해. 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야. 얘기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칭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해. 다 좋은데 나를 부를 때 좀 적절하게 불러줘. 이야기나 너의 주장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대접을 해줘.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고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유연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구태의한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대의 특징이 아닌가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본대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요 정도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상생활에서 본대라는 누가 본대다 라고 얘기할 때 좀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근데 이 꼰대가 결정되는 내가 꼰대의 삶을 살 것이냐 꼰대가 아닌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그 부분이 결정되는 연령대가 제가 볼 때는 40대인 것 같아요. 제가 40대 초반인데 그래서 요새 꼰대에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 40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꼰대냐? 꼰대가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왜 40대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40대일까? 왜 40대가 그렇게 중요할까? 40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라고 할까요? 나의 위치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퇴출되느냐 마느냐 내가 루저가 되느냐 위너가 되느냐 라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연령대가 40대라고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대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바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활동적이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40대는 이 남들의 평가, 외부에서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것에 민감해지는 시기인 거죠. 그런 민감함, 심리적인 민감함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방어 기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도 애써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뭘 더 하라고. 뭘 더 바래? 뭐. 그런데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과잉 작동하면 더 나아가서 과잉 작동하면 일종의 수동 공격형 행태. 패시브 어그레시브 비헤이비어가 타인에게 빈번히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의 심리 이런 것은 하나의 솔루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꼰대도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어 기제 솔루션. 근데 이 솔루션이 굉장히 과하게 과잉으로 작동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꼰대들은 사실 꼰대가 형성된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냐. 일단 너무 피곤하고 삭막한 경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경쟁을 하는 거죠. 인생이 이기냐 지냐 이 문제로 국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구조적인 사회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들은 이런 구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긍정하고 불리할 때는 부정하고 그리고 또 특히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나이가 어린 약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 받으려는 자기가 마땅히 받았어야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누구에게? 바로 자기보다 약한 타인에게 보상받으려는 그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 저희가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티에이징은 주로 피부 관리? 그런 거잖아요. 안티에이징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피부 관리 그 정도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뜻을 보면 에이징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데 이제 안티꼰대인 이 피부 관리나 외면적인 것에서 안티에이징을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것처럼 40대부터 안티꼰대잉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티꼰대잉 말은 뭐 재밌고 신선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나 어떤 그 실행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건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티꼰대잉의 기본적인 태도는 나는 모른다 이거. 나는 모를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몰라. 나는 이 모른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른다는 태도에서 또 어떤 다른 세계관이 나오냐. 세상을 새롭게 배우겠다. 나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알려고 해야겠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티꼰대잉의 전제,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몇 가지를,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꼰대가 된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구체적인 실행의 사례들.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글을 써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시를 쓰니까 시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폴란드 시인이고 노벨 문학상을 타셨고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보선이고 심보르스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의 폴란드 고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심보르스카 시인의 그 노벨 문학상 그 수상 소감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왜 시를 쓰냐?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시를 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시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쓸 때 모른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 것 그리고 그런 모른다는 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게 바로 글쓰기인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글쓰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모르죠. 그리고 시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칙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시를 써보신 경험이 있을 테고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는 그게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겠다. 라는 태도를 실행하는 첫 번째가 글쓰기, 시쓰기가 아닐까.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산책 같은 여행을 떠나라. 여행 같은 산책을 떠나라. 예. 자, 여행.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여행을 많이 가죠. 여행을 어떻게 많이 가나 제가 보니까 주로 그 관광 상품, 예, 패키지. 예, 그래서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승지 중심으로 보고. 예. 여행 갔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요. 스케줄 따라서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네, 여행을 갔을 때 오히려 산책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느리게 걷고 네. 그 문화와 그 일상 속에 젖어들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가면 어떨까. 산책처럼. 그 다음에 산책도 여행같이 하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산책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산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기로부터 어떤 집단이 동일한 그 몸짓과 예, 굉장히 전투적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같은 길이고 뭐 같은 동네 자기가 아는 동네일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 모르는 사물들 모르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처럼 동네를 걸어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도 나는 모른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사회적 활동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호회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어떤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역,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갇혀있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모르는 세계, 사회, 타인들을 발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속에서 꼰대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꼰대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냐. 저한테 꼰대는 아까 홍상수 영화의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못 되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네, 저한테 꼰대는 가장 초라하고 서글픈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무섭고 오면 도망가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괴물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괴물이죠. 저는 이 괴물이 되지 말아야겠다. 인간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너무 그것도 과잉 아니에요? 오바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과하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역꼰대가 돼요.
그래서 꼰대, 마치 꼰대 안테나가 있는 사람처럼 모임에 나가면 저 꼰대, 저 사람 꼰대, 저기 가면 저 사람 꼰대. 마치 꼰대를 발견해서 어떻게 꼰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살면 그것도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쟁적인 문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4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어울려지면 자연스럽게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꼰대들은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 안 해요. 난 너무나 자연스러워 하면서 꼰대 짓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40대에 어떤 노력들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